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BMW X6 X드라이브 30D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8년식, 주행거리는 74,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성능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보증해드리고 있는 모델입니다.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썬더프런 루프랙이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치 보이지 않고요.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레이더,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 있고요. 측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살짝씩 있는 부분들 참고 부탁드리고요. 앞쪽 7.5형으로 95% 남은 신품급 확인했습니다. 사이드미러 측면 카메라 입고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 있고 네,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뒤쪽 6.17로 75%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내부 공간 굉장히 넓고 깨끗하게 유지 잘 해주셨습니다. 2열 폴딩 하시면 차박 가능할 정도의 공간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있는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도어 쪽 동일하게 사이드 스텝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에는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링크 쪽에 생활기스 있는 부분들 참고 부탁드리고요. 타이어는 미쉐린입니다. 실내 옵션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74,212km 주행했습니다. 전동 핸들 탑재되어 있고 핸들 열선 있고요. 패들 시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핸즈프리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사망 카둔 사운드 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HUD 작동 굉장히 잘 됩니다. 위쪽 선루프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ECM 룸밀러 정품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페이시아 쪽 운전자 보조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네,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는 것도 확인했고요. 360 어라운드도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아래쪽 스타트 버튼, 오토 스탑 버튼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이 차량 보조키까지 키 2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행 모드 조절,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버튼 있고요.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뒷자리도 오토 에어컨이고 열선 시트 양쪽 다 있고요. 가운데 컵홀더랑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도 살펴보시면 네, 가죽 손상 보이지 않고요. 회사 커튼으로 자외선 차단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변마모 없습니다. 앞쪽 등속 조인트 네, 찍힌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앞쪽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 텐데요. 아래쪽에 언더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성능 점검 기록과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BMW X6 X드라이브 30D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차량 성능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